이렇게 머리를 말고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먼저 제일 먼저 이 에르보리앙의 글로우 크림 요거 발랐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약간 진짜 요만큼 약간 보라색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왜 보라색은 저희들이 톤업을 할 때 많이 쓰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글로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톤 보정? 약간 환하게 해주는? 화사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얼굴에 발라줬고 스트로크 크림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글로우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약하게 이렇게 광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그때 피부 메이크업은 요거 사용했었어요. 루나 콜라보 제품인데요. 패키징 진짜 되게 시크하고 뭔가 되게 고급져 보이잖아요. 이 금색 금박이 때문인가? 이게 수분 팩트라서 이게 바르고 나면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뭔가 윤광이 막 흐르는 그런 피부 표현이 돼요. 저번 영상에 나왔던 피부 표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살짝 뽀송뽀송한 느낌의 약간 광이 있거든요. 그게 이 수분 팩트를 사용하니까 확실히 조금 얼굴 전체적으로 광이 돌더라고요. 21호 라이트 베이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피부색이 밝은 편이에요. 근데도 이 21호는 저한테 살짝 반톤 정도 어둡게 될 정도로 약간 기존의 그런 컬러보다는 살짝 어둡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연스러운 피부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할게요. 환절기라 그런지 제가 안구건조증 같은 것도 심해지고 알러지 반응이 되게 심해졌거든요. 그러면 저는 꼭 눈이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눈을 되게 많이 비벼요. 비비면 안 되는 걸 아는데 막 미치게 써서 딱 5초만 긁어야지 하고 여기 앞에를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비벼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 앞에 막 오돌토돌한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다크서클 저거 엄청 심한데 그렇게 비벼두니까 다크서클도 더 부각되고 여기에 약간 뭔가 더 주름이 깊게 패인 느낌? 이 주름 보이시죠? 다음은 요거 클리오의 킬커버. 이게 굉장히 좁다래요. 좁다랗다? 굉장히 이게 가늘어서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만 바를 수 있어서도 좋고 굉장히 커버력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그 퍼프를 이용해서 가려줄게요. 요즘에 그래도 제가 저번에 올렸던 스킨케어법 있죠? 그게 제 진짜 뭐 피부 색소 침착이나 건조함을 많이 잡아줘서 요즘에는 그래도 옛날만큼 컨실러를 처벌처벌 하진 않습니다. 좋은 거겠죠? 근데 지금 이제 마법 기간이 조금 다가와서 턱에 한두 개씩도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큰 부위는 이렇게 가려주고 이제 조금 국소 부위는 맥의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가릴게요. 저는 여기 이렇게 핏줄이 막 많은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저는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피부가 너무 얇아서 핏줄이 진짜 다 비쳐요. 이게 가린 게 이 정도인데 오른쪽은 조금 더 심해요, 심지어. 그래서 이렇게 핏줄이 막 다 보여가지고 저는 이게 되게 사람이 약간 아파 보이는? 되게 아파 보이고 뭔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잡티같이 보일 때도 있어서 그다음에 코 옆에 여기랑 밑에 저는 진짜 손에 힘을 완전 빼주고 정말 얇게 바른 다음에요. 여기를 꾹꾹 눌러서 픽스를 시켜줍니다. 그때 눈썹은 사실 앞머리에 가려서 크게 보이진 않지만 자 요즘에 전체적으로 조금 길게 그리는 눈썹에 빠져서 오늘도 조금 길고 약간 얇게 그려줄게요. 저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6호 흑갈색 사용을 할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를 타왔어요. 이제 밖이 조금 추워져서 알을 예전보다는 덜 먹고 있는데 저는 끝에 부위를 길게 하는 게 오늘 눈썹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길이를 먼저 잡아줄게요. 끝에가 이렇게 길어지게 잡고 빈 부분을 순차적으로 채워줍니다. 거의 굵기는 제 눈썹보다 1mm도 넘어가지 않게 조금 얇게 빼줄게요. 눈썹은 이렇게 완성을 해줬는데요. 앞에를 일부러 살짝 번지게 지금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노아이즈 요거 벌써 힙해난 이 얼스를 사용을 해서 눈썹과 약간 코뼈 사이에 머리카락 있네. 얍. 저는 항상
이쪽에 굉장히 힘을 뻑 하고 줍니다. 아 맞다, 이 파자마 있죠? 요게 이렇게 긴 팔이에요. 보이나? 제 친구가 저 생일이 얼마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이라고 한참 막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샀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요즘 딱 이런 날씨 입기 편한 그런 파자마라서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를 음영을 조금 저는 많이 넣고요. 전 사실 코가 막 아주 길다거나 얼굴이 긴 그런 얼굴형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 느낌상 코를 끊어주는 게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제가 더 좋아하는 코 모양 같아서 저는 항상 코 여기 음영을 줄 때는요 여기 콧볼에 먼저 그림자를 다 넣어주고 여기 중간을 한번 끊어줘요. 원래 이렇게 하면 코가 조금 길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렇게 코를 중간에 한번 끊어주면 상대적으로 코가 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 효과보다 코끝이 약간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 보이는 그게 좋아서 본격적인 눈화장에 들어갈 텐데요. 저는 더 페이스샵의 리얼 진저 요거를 사용해서 먼저 베이스를 깔을게요. 영역을 조금 넓게 해서 근데 진짜 그 화장 되게 뭐 별거 없었어요. 우선 눈썹뼈까지 칠해서 굉장히 넓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의견을 또 여쭤볼 게 생겼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블러셔, 가을 블러셔랑 가을 립들을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찍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블러셔 탑 뭐 6, 5 이렇게 해가지고 블러셔를 따로 보여드리고 가을 립 추천을 따로 해서 영상을 두 개를 따로 만들지 아니면 블러셔와 그거에 어울리는 가을 립 그래서 아예 세트로 묶어서 립하고 블러셔를 같이 보여드린 게 나아요. 지금 약간 고민 중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영상이 더 괜찮을 것 같은지 아래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은 요거 미샤. 미샤의 이탈프리즘 로즈 폼폼 14호. 이거 진짜 제 최애 가을 그 섀도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완전 딱 그런 느낌? 약간 앤티크 로즈 같은 느낌인데 펄이 자글자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바를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두껍게 채워줄게요. 약간 오른쪽은 음영 컬러 하나만 줘서 살짝 텁텁했다면 그 텁텁함을 없애주고 살짝 더 가을 느낌이 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반 정도만 가줄게요. 왜냐면 조금 있다가 앞에를 다른 색상으로 눈 앞구리를 막아줄 거라 얘는 반만. 다음은 요거 에뛰드하우스의 플레이 컬러 아이즈. 이거 와인 파티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요 요 컬러 매트한 이 퍼플과 맨 왼쪽에 요 하얀색 바로 옆에 있는 이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요 눈 끝꼬리에 가이드 라인을 넣어주고 여기 눈 앞에도 이어줄 거예요. 얘를 먼저 눈꼬리를 이렇게 빼주고요 얘를 삼각 정도 채워주고 이제 말 그대로 살짝 긴 삼각형을 그려준다 생각하고 네, 음영을 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 오늘은 요 컬러로 군데군데 다 음영을 좀 더 줄 건데요. 먼저 눈 앞머리 그리고 이렇게 아주 얇은 브러쉬에 눈 앞머리에만 그려줄게요. 아까 발랐던 이 모노아이즈 얼스로 애교살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이 애교살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저의 작은 메이크업 습관 중에 하나인데 확실히 애교살을 그리는 게 조금 인상이 더 부드러워 보인다 해야 되나? 그리고 조금 더 웃는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빼지 않고 항상 해줍니다. 이거 샹들리에 큐빅이라는 이렇게 화이트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는데요. 얘를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얘를 이렇게 웃고 눈 앞쪽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애교살이 뽕 하고 튀어나오면서 되게 볼륨감 있는 그런 언더가 됐죠.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이걸로 아이라이너 다 그려줄 텐데 저번에는 여기 언더까지 살짝 남은 잔량으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쪽은 살짝 두껍게 그리는 편입니다.
저번에 Q&A 영상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막 댓글 보고 진짜 힘이 많이 났는데 뭔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면 제 인스타 같은 걸로 가끔 DM을 되게 길게 보내주시는 그런 정말 고마운 천사 같은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 영상을 보고 그 뭐 10분, 15분? 이런 영상을 보고 그 순간만큼 너무 즐거웠다는 그런 말만 들어도 저는 사실 진짜 너무 기분이 막 좋거든요. 이제 꼬리도 남은 양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 짧아지면서 지금이 몇 시지? 아직 3시 5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밖이 약간 저 어둑해진 거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벌써 섀도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마스카라와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이거는 맥 제품이고요. 이걸 사용해서 눈썹을 찍어주겠습니다. 조금 나이가 한 살씩 먹어갈수록 생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괜히 저조차 너무 막 옛날에는 막 어렸을 때는 야 나 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거 먹자고 친구들 막 끌어당기고 가족들이랑 꼭 그러고 했는데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뭔가 생일이라는 거에 큰 의미를 점점 안 두게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저 스스로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냥 밥 한 끼 그냥 먹고 말고 이런 느낌인데 친구들이 진짜 너무 고맙게도 진짜 막 약간 남자친구도 아닌데 막 이벤트 같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감동받아가지고 나도 주변 사람들 좀 챙겨야겠다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눈썹을 찝어주고 요거 사용할게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롱 세팅.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뭔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 뭔가 행복과 그런 감동 같은 걸 느끼고 나면 주문 좀 땡길까요? 그런 걸 느끼고 나면은 뭔가 내 자아 성찰도 좀 하게 되면서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나 제 친구들, 가족들 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언니도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딱 줬는데 제가 생일이 10월이니까 10월에 탄생석이 58이래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58 그 탄생석 반지 이걸 사와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언니한테 막 웬열 뭐 나한테 무슨 이런 반지를 다 줘 이랬는데 언니가 막 가지라면서 되게 쿨하게 넘겨줬는데 근데 이거 너무 아래쪽에 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뭉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급 바꾸겠습니다. 언더에는 제가 진짜 영업하고 다니는 요거 엄청 얇은 브러쉬의 언더용 마스카라인데요. 이거 진짜 눈썹 아래 속눈썹을 조금 연출을 저처럼 길게 약간 티 내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처먹었다. 잠시만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거 카밀 핸드크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손은 되게 많이 건조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약간 향도 그렇게 세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향이 나면서 전혀 끈적거리지 않고 손에 확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저 카밀 뭔가 되게 막 뭐 아카시아 꽃 향?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네. 근데 이게 독일어네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거 이거는 아리따움의 샤인데요. 오늘 보면은 눈화장도 약간 힘이 들어갔고 조금 렌즈 그래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청순하거나 순딩이 같은 눈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속눈썹을 꼭 붙여야겠다. 근데 너무 속눈썹을 앞부터 끝까지 약간 화려한 애로 붙이면은 되게 자칫하다가는 과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만 자르거든요. 반만 자르는데 왜 저희 속눈썹은 뒤로 갈수록 약간 길고 앞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잖아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의 앞부분 있죠. 앞부분에서 중간까지 딱 요 정도에 해당되는 속눈썹을 여기 뒤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속눈썹이 강조는 되지만 조금 더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눈매가 막 너무 세 보인다거나 과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적당히 눈매를 돋보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팁 같은 거라
눈 화장이 살짝 과한 날에는 저는 속눈썹의 앞부분, 뒷부분 말고 앞부분에 2분의 1을 사용을 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제가 그린 이 라이너 끝에 있죠? 거기 살짝 전까지 올 수 있도록 해서 제 원래 눈보다 훨씬 더 뒤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 보면은 제 속눈썹보다 인조 속눈썹이 더 짧은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보면은 눈매는 더 또렷해지는 효과는 확실히 있거든요. 이제 볼터치와 립을 완성해줄 텐데요. 볼터치는 그때 이걸 썼습니다.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토니모리의 러브돌제. 저 진짜 요즘 얘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얘는 솔직히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바르나 다 예쁘지만 그래도 가을이니까 조금 더 분위기 있게 사선으로 옆에를 넓게 감싸서 블렌딩을 해줄게요. 벌써 여러분들 2017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신년 계획은 세운다고 치고 뭔가 2년이 그 2년이 아니라 이 연도가 지나가기 전에 다 가기 전에 뭔가 마지막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나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성취를 해서 2017년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정말 막 엄청난 운동량도 아니고 일주일에 필라테스 한 두 번 정도 하고 헬스 한두 번? 그래서 한 세네 번 정도 운동을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진짜 운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 있을 때는 한번 살 뺐다고 약간 다짐을 하면은 정말 운동, 먹을 거는 잘 못 줄이니까 대신 운동은 꼭 빼먹지 않고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그냥 먹기만 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뭐 살이 뭔가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먹기만 하고 운동은 딱히 별로 하지도 않고 이래서 약간 살도 한 3kg 정도 제가 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현실과 그만 타협을 하고 내 몸을 조금 돌려놓고 건강하게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두 달 동안 약간 운동과 식습관을 조금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해볼까 생각 중에 다이어트라고 뭐 또 엄청난 다이어트는 아니고요. 한 정말 딱 3kg 정도 감량하는? 그래서 그거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보통 찍는 그런 브이로그 말고 약간 운동과 식습관 편으로 나눠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카메라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목표의식이 생기면 제가 조금 덜 먹고 운동도 더 자주 가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 중인데 근데 화장을 하면서 말을 해야겠어. 안 돼. 먼저 저번에 썼던 제 최애 조합을 보여드리자면 바로 짜잔! 요거 두 개거든요. 하나는 스타인한다의 머스 컬러고요. 이거 또 하나는 삐아의 감각적. 요거 두 개를 섞어 바르면 정말 막 가을스러운데 그렇게 예쁠 수 없어요. 엄청 막 딥한 누드톤이 안 어울리는 저 같은 분들은 아마 요 조합이 꽤나 잘 어울리실 거예요. 요런 색상을 먼저 브러쉬에 옮겨 담아서요. 약간 오버되게 바를게요. 이렇게 살짝 오버되게 발라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버립을 만들 때는 위아래로만 넓히지 말고요. 여기 양쪽 끝에 있죠. 거기도 길이를 살짝 더 그러니까 늘려주면 조금 더 볼다는 느낌이 나거든요. 먼저 브러쉬로 조금 더 위에 산을요 올려주고 여기 안에는 이 본통으로 쫙 다 발라줘요.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쵸. 이것만 해도 되게 뭔가 가을 느낌 나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서 저는 요거 사용해줄게요. 훨씬 더 조금 채도 높은 장밋빛. 이거를 입술 안쪽에만 이렇게 바르면 가을 느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뭔가 아까보다 막 올드하다는 그런 느낌은
좀 확실히 들지 않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떨어뜨렸어요. 진짜 또 바보같이 떨어뜨려서 이게 깨져버렸거든요. 베카의 하이라이터 문스톤 색을 네, 발라줘요. 다행히 가운데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 이게 보면은 끝에가 쭉 깨져 있어요. 어? 아우 인생. 다 깨졌어, 다 깨졌어. 무슨 일이야 이게. 저 손 좀 씻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완성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던 머리를 먼저 할까요? 제가 쓴 이 고데기는 보다나의 36mm 봉고데기입니다. 머리를 양쪽으로 나눠주세요. 저 머릿결도 거의 심각해져서 머리도 한번 자르러 가려고요. 한 섹션을 빼줍니다. 열이 됐으면 이 정도의 섹션을요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한번 돌려줘요. 한번 돌리고 그대로 한 컬을 빼서 요 밑에 잡혀있는 걸려있는 이 머리를 그냥 말아줘요. 이렇게 하면은 컬이 두 번이 말립니다. 한번 똘똘 돌려서 냅둬주고 제가 그때 컬을 두 번 많은 거랑 한 번만 한 거를 섞어서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번만 이렇게 한 번을 말고요. 이 손잡이를 살짝씩 풀면서 머리를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 끝까지 컬을 줘요. 근데 맨 끝에 말리는 게 조금 느낌이 다르게 말려요. 방금은 컬을 한 번만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섹션은 두 번, 또 그 다음은 한 번,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컬을 넣어줍니다. 한 번 잡고 이 꼬랑지 남겨있는 거 냅두고요. 한 3초 기다렸다가 그대로 봉고데기 밑으로 빼줘요. 그래서 이 컬을 풀고 나면은 걸려있는 밑에 컬을 잡고 고데기 안쪽까지 넣어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안 됐나? 중간 정도에서 말고 이 손잡이를 조금씩 풀면서 좀 더 밑에 컬, 그다음 또 밑에 네, 여러분 이렇게 다 했는데요. 앞에 앞머리를 뺄게요. 그래야지 이게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먼저 앞머리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드라이기로 약간 여기 옆에 너무 나온 뽕을 조금 죽이는 게 예뻐서 저는 드라이기로 빨리 이렇게 하고 올게요. 확실히 좀 앞머리 뽕이 좀 줄어들었죠? 그러면 앞머리는 맨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옆머리를 해줄 차례인데요. 제 원래 앞머리와 이 아까 남겨놓던 이 옆머리 요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아 코간지러.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가 길 때는 얼굴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빼줄게요. 그래서 제 옆머리와 앞머리를 같이 잡고 바깥쪽으로 한 번만 샥 하고 컬을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컬링이 들어갔죠. 약간 앞머리 길이가 주체가 안 돼. 머리를 쫙 다 한번 빗어줍니다. 네, 빗어주면 그럼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올 텐데요. 옷은 그날 입었던 거 말고 새로운 옷을 입고 올게요. 네, 여러분 그날에 비해서 앞머리가 많이 길었다는 거 빼고는 같은 메이크업이거든요. 같은 헤어스타일과 그리고 악세사리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남프랑스에서 네, 산 거거든요. 뭔가 너무 예뻐. 그리고 제 또 진짜 친한 동생이 여기 이 브랜드에서 이게 막 북촌에 있는 직접 이렇게 향수를 만드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거기서 저를 위한 그런 향수를 이렇게 이니셜까지 박아서 왔는데 여기 보면은 제 채널명
여기 제 뭉캉을 딴 MK 뷰티 이렇게 박아서 선물을 줬습니다. 이거를 오늘 한번 뿌리고 나갈게요. 이 향이 진짜 익숙한 향이라서 막 저희도 찾느라 이 향 뭐였지? 어디서부터 왔지? 막 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요거거든요, 이름? 루시엔... 깔? 칼? 루시엔 칼이라는데 저 이거 오늘 처음 뿌려보는 겁니다. 왜 안 나와? 뭐지?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블러셔 립 영상과 그리고 마지막 11월 12월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 다이어트 식습관 영상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도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껏 남겨주시고요. 저와 좀 더 가깝게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로 놀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